Hi, December. 잘 지냈니? 너의 모든 것이 잘 지내니? Hi, December. 난 요즘 많이 약해졌어. 내 맘이. 뭐야, 깔려. 다르게 들린다, 그쵸? 이게 이면을, 삶의 이면을 알고 나니까 노래가 좀 다르게 들려. 그러면 슈스케 출연 당시에 이제 기억나는 게 김범수 씨가 그런 얘기했던 것 같아. 김필에겐 국내가 좁습니다. 그리고 윤종신 씨가 탐나는 보컬입니다. 이렇게 얘기했던 호평이 쏟아졌단 말이에요.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한마디? 저는 이게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남는 수식어가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. 그러니까 고드름 보컬. 고드름 보컬. 네, 이게 이승철 선배님께서 이제 지어주신 별명인데, 아 이분은 고드름 보컬이라는 표현이 너무 찰떡이다. 그치, 이런 얘기를 그치, 많이 그치. 들으니까 그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인생에 정말 한 곡을 뽑아 본다면, 네, 김창완 선생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같이 부르는 것을 아, 청춘. 네. 이게 어디서였었죠 이게? 이게 응답하라. 맞아. 거기서 이제 나왔는데. 우리 이거 박수로 한번 청해서 한번 들어봐야 돼요.